자, 오늘 증시의 각을 또 재봐야 되겠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IRP는 신한금투화. IRP는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신한금투랑 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IRP는 신한금투랑.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시장 좀 봐야 되겠죠. 네. 어제 비유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뭐 어제 뭐 들을 말도 없어요. 이제. 어제 뭐 이미 예상했던 대로 다 마감이 돼가지고 네. 거의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 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별로 볼 게 없어요. 미국 시장이 별로 볼 게 없다고요? 아, 좀 올랐던데. 너무나 뻔한. 아, 근데 이거 모를 줄 몰랐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 다 너무, 보고 있었는데. 아, 너무 뻔했잖아요. 뭐, 그래서 뭐 헬게이트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시는구나, 아직 미국 시장이. 왜 올랐어요,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 아, 오른 이유? 오른 이유 뭐예요? 오늘 모든 영역이 다 올랐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과 금융시장의 이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실물 경기 안 좋은 것도 알겠고 미래는 잘 모르겠는 것도 알겠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좀 올라야 되겠어요. 이틀 빠졌으니까. 아, 답답하네요. 네. 정말. 왜요, 또? 어제 김한진 박사님 나오셨잖아, 저녁에. 그래서 아, 오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어제 얘기했잖아. 네. 그 미국 시장 지금 뭐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사실은 내용 따져보면 네. 29년도 대공황 이후 최고의 실업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실업률 15%예요. 어제 뭐 그래도 조금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망보다. 전주 대비 15만 5천 명. 네. 15만도 아니고 만 네. 5천 명 신규 실업 신청자 건수가 줄었다는 게 네. 오늘의 핵심이에요. 시장에서. 참 네. 미국 사람 자존심도 없다. 네.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거가 아, 그 장이 세긴 센 거다. 그지?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올리는. 그럼요. 그러니까 올라갈 구실만 찾고 있었다. 그러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 계속 이럴 건데 결국은 이제 대표주들의 가격 부담을 어떻게 너희들 해소할래가 가장 궁금점이에요. 미국 시장 분명히 가격 부담 있거든요. 좋다는 거 이해하죠. 네. 그리고 헤게모니도 글로벌 헤게모니도 지구적 기업이라는 것도 이해하고요. 네. 다 좋은데 여기까지 먼저 다 올려놓으면 그 다음은 뭐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더 전진하려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업들이 뭐 주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건데 아니면 하나죠. 그거 외에는 돈 많이 풀렸으니까 돈값 떨어지는 거 우리가 먼저 쏙쏙 받아서 돈값 떨어지는 거 우리만 먼저 싹 받아 먹을 거야. 이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다면 뭐 실적에 대한 전망도 없는 거고 3분기에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과거보다는 좋아졌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전년 대비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주가가 더 오르려면 전년 대비 좋아져야 되는 거지 2분기 대비 좋아지는 거 뭐 1분기 대비 좋아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전년 대비 좋아져야 되는데 뭐 그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볼 수 있는 것은 통화량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니 통화량은 계속 증가시킬 거고 네. 연준 의장 파월의 말을 들어보니 재정도 더 쓰라고 하고 자기네들도 조치를 할 것 같고 하여튼 뭐든 계속 할 것 같은데 경기는 안 좋아지지만 그 돈 뿌린 자리에 노른자 위에 있는 것은 우리니까 그거에 수혜는 일단 우리가 먹어 이거겠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돈을 뿌리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거대한 우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거대한 우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수혜를 뿌리려고 막 돈을 뿌렸는데 그 수혜가 거대 기업들한테로 쪽쪽 빨려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상황 아니냐. 네. 그리고 또 글로벌의 상황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저 깔때기가 치워지고 모두에게 비가 뿌려지는 순간까지는 투자에 대해서 선별적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근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가치 종목들 정말 너무나 싸잖아요. 네. 건설주 보면 미칠 듯이 싸거든요. 예. 증권, 은행, 보험도 전설적인 가격이 왔고 이번에. 네네. 예? 건설주 보면 야 이거 미친 거네. 부동산을 왜 사? 건설주를 사지. 이런 정도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어떤 회사는 배당률이 9%예요.
시가배당률? 시가배당률이 시가배당률이 9%고 네. 어, 뭐 그 현금성 자산도 이제 어마어마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연 어, 월 연간 영업이익의 3배, 4배 속출이에요.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 근데 손이 안 나가잖아요.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싸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싸다고 가려면 뭐냐면 뿌렸던 비가 모두에게 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걔네들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선도 주식들을 쭉쭉 다 뽑고 가격 부담을 느끼고 근데 시장이 정말 대강세장이야. 모두가 네. 다 갈 수 있는 대강세장이 오면 그 다음 단계로 걔네들한테도 수혜가 가죠. 즉 그래서 자산주군들이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고 그다음 은행주까지도 움직이고 그래서 거대한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흐름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 사이클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낙폭 과대를 회복하는 정도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회복한 상황에서는 탄력도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수혜받을 기업들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를 잠깐 보고 다시 미국으로 오면 네. 한국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이미 지금 주가 많이 올랐죠. 글로벌 게임주들이 52주 신고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맞아요. 네, 대표 게임주들이 신고가 내고 있고 그다음 언택 관련주들 계속 좋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이제 걔네들은 이제 중심에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올해 안에 오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유통업 담당들 네. 예, 박 애널리스트 아주 설명 네.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 예.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모셔요. 우리가. 기가 막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어. 같은 동료시라고 이렇게 같은 회사 아니지. 아닌가요? 아, 정경쟁사입니다. 아, 형, 왜 그래? 아, 은행 지주. 아, 아 그래요? 진짜, 왜 그러십니까? 네. 아니, 그 동료 의식이라는 거죠. 같은 업계에 계시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 순발력 약간 떨어졌어, 지금. 네. 어쨌든 뭐 그런 쪽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 이제 그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트럼프가 달러 강세는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 달러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요즘 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제가 별로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지금 아마 혼돈스러울 거예요. 일관되지가 않아. 네. 네, 대선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대선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미국, 아, 중국 때리기죠. 중국은 계속 때리고 있고요. 네. 이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옆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이잖아요. 그 꼼수가. 아 조금 네. 꼼수네 하는 게 다 보이는 상황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 NC 소프트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뭐 게임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 게임한다고 뭐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그 사이에 쓱 샀으면은 말이야. 응? 아 아이들이 게임에 이렇게 집중할 네. 때 아 이렇게 왜 게임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랬어? 이렇게 애들이 NC, 네. 그럼 역발상이지. 그럼 항상 그렇죠. 예, 투자자들은 항상 그렇게 사고를 돌리는 훈련 그런 걸 만드는 훈련이 잘 되시면 네. 돈 수익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볼까요? 예, 미국 시장 하나 보는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틀간 떨어졌었는데 일부를 회복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는 1.62%가 상승하면서 24,625를 기록했고요. 네. S&P는 1.15%가 상승한 2,852, 나스닥은 0.9% 상승한 8,943, 러셀 2000은 오히려 0.2% 빠져서 1,230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나스닥이 그 다우보다도 못 올랐는데 이유는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네, 업종별로는 은행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네.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글로벌 빅테크보다 빅테크 바로 밑단에 있는 그것을 지지하는 디바이스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서 딱 한국과 괴가 같은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랐던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시장은 어제 그 초반에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추가로 떨어진 다음에 하루 종일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떨어졌을 때 마감이 된 유럽 시장은 또다시 피폐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독일은 1.9, 영국은 2.7, 그리고 프랑스는 1.6, 유로스닥 50은 1.79%나 빠지면서 상당폭 빠지면서 유럽은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요즘 보면 그냥 올라오질 못해요. 답답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역시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달러 강세
지지 발언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달러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100.26이고요. 유로 달러는 1.8, 그다음 달러에는 107로 엔이 오늘은 조금 약세가 네. 좀 두드러져 보이는 흐름이고요. 달러 원도 1227.5, 그다음 달러 위안은 7.111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도 모두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강세 현상 나타냈고 10년물 4.3BP, 30년물 네. 4.6BP가 떨어지면서 채권 강세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물은 뭐 그동안의 강세 보여주다가 소폭 약세고요. WTI 많이 올랐어요. 9%나 올랐는데 올해 이제 수요량 감소가 이제 뭐 800만 배럴 밑에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기존보다 한 100만 배럴 정도 좀 더 쓰는 분위기다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가 되었습니다. 네. 갑자기 뭐 보름 사이에 원유 비축 시설 저장고 이런 거 다 지웠나요? 갑자기 왜 그렇게 됐대? 원래 항상 그렇죠. 그때는 뭐 어디 뭐 저게 없어서 뭐 마이너스 37을 간다며. 지금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그 앞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투자자들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게 이격이라는 수영장에서 우리가 수영을 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본질과 이미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기표와 그 기 어떤 이런 그 실존과 표현이 현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확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가장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코로나 저희 카페에도 어떤 분이 그 저기 뭐야 사이언스를 링크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사이언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2년까지는 갈 것 같다. 그리고 잘 방어가 안 되면 2024년까지 코로나가 갈 것 같다. 네, 갈 것 같다. 이렇게 사이언스에서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영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영어가 어려운 걸 이제하셨어요? 아니 거기 사이언스는 훨씬 어렵더라고요. 네. 주식에 쓰는 영어 네. 보다가 보니까 사전을 3만 4천 수준이지. 복화 3만 4천. 네, 엄청나게 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걸 왜 했는지 몰라. 네. 쓸 데도 없는 거. 뭐 2만 2천까지 했어요? 3만 3천까지 했어요? 3만 3천이 기본적으로. 아, 기본이에요? 당연하지. 물어봐봐. 저희 미국 유학파시잖아요. 전 8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딱 그러니까 그런 사이언스 얘기가 나오니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뭐 그 X인가 뭐 그 회사 있잖아. 스페이스X.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되겠다. 왜요? 아니 지구에 못 살겠다. 빨리 가자 이런 사람도 안 나오겠어? 어딜까요? 스페이스X를 잘못 소화하셨는데요? 그런 거예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역시 아니야? 자동차와 연결돼 있죠. 스페이스X가? 네, 2,000포인트 되면 제가 한번 자리 한번 잡아 내 꼬리를 잘 잡겠습니다. 네. 리니지가 애들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내 수준이니까. 내 잘못이야. 자, 스페이스X 한 마디만 넘어가면 네. 올해 12,000개 이상 띄울 거고요. 추가로 2만 개 지금 퍼미션 준비 중이에요. 전 세계 위성을 촘촘히 봐갖고 자동차는 정확하게 저 이동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비용적으로 혁명적인 일입니다. 대략 10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이 1년 이번에 5G 하면 얼마 돈 쓰들까요? 1조 5천억? 아니요, 더 써요. 보통 한 3조 내외 막 그 정도.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통신 3사 쓰는 거 보면 몇 년 쓰면 10조예요. 근데 전 세계 커버리지 10조? 응? 큰 돈 아닙니다. 네. 아, 스페이스X가 그 돈으로 전 세계 네, 지금 그건 나 믿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얘기 나왔어요. 예, 네, 아주 무서운 얘기죠. 나중에 2,000포인트 되면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금값도 올랐고 WTI 올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격 속에 있어요. 아, 코로나가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은 나빠야 돼. 그게 인간의 인지적 그 기본의 패턴으로 따지면 맞는 귀결인데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간시켜서 두뇌 활동을 하시지 않으면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즘의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들은 뭐 소폭 상승했습니다. 애플 0.6, 아마존 0.8, 마이크로소프트 0.4, 구글 0.6 올랐고요. 인텔은 2.3, 퀄컴 2.4, 마이크로테크놀로지 5, AMD 4.4, 엔비디아 3.2, 테슬라 1.5 등 한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얘네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다시 돌아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5천억 네. 이상의 강력한 매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굉장히 센 장이었어요. 그 정도면. 그 정도의 하락 방어면 네네. 굉장히 센 장이고 한국이 계속 지금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수급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진짜 99년도 수급장이 될 거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깨진다? 아니에요. 가장 거대한 물결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버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염두에 후보군으로 하나 가정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 잘 정리해 주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증시각도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